임대차 그 3법도 네. 폐지를 한다 이런 아, 얘기. 임대차 3법은 제가 이제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임대차 3법이 왜 생겼는지부터 따져봐야 돼요. 예, 임대차 3법이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이제 막 밀어붙였을 때 민주당이 과연 또라이여서 그런 짓을 했냐? 아니거든요. 그 전의 상황을 보면 전세가가 매매가도 폭등하고 있는데 전세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여당과 민주당이 불안해진 거죠. 불안해지니까 어떻게든 전세가는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전세가를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면 가격 통제, 가장 사실은 효과가 빨리 날수 있는 게 가격 통제의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잡힐 거야라고 사실 오판을 이제 한 거죠. 오판을 해서 이제 임대차 3법을 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이제 매물도 크게 줄어들고 임차인이 사실 이때 이제 임차인의 수도 줄어야 되는데 이때 많이 이제 튀어나왔던 게 뭐냐면 실거주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차인이 이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내보내기 위해서 나는 실거주할 거야라고 이제 통보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이때 이 매물은 공급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폭등을 했던 건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게 지금 이제 매물의 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임대차 3법 이전의 매물 수로 환원을 했어요. 벌써. 벌써 환원을 했고 이제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너 나가. 이것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 너 나가 하면 보증금을 먼저 내줘야 되거든요. 아, 원래 그렇죠. 우리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주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내준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받아서. 계약자를 받아서 돈 주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너 나가. 나 실거주할 테니까 나가 하면은 뭐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증금을 먼저 줘야 돼요. 먼저 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해주죠. 요즘은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보증금을 내줄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이 아, 이 사람을 내보내고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얻을까 아니면 팔까 이 고민을 하다가도 문제는 보증금을 먼저 내줘야 되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거를 그냥 주저앉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예전과 다르게 임차인이 막 튀어나오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요즘은 임차인이 그냥 내가 나갈게. 보증금 내놔. 지금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내줄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약자가 되는 거죠. 을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보증금 깎아주거나 자, 그래도 옛날 가격은 너무하잖아. 옛날 가격은 너무하니까 자, 여기에 월세 조금만 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전세 안정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임대차 3법을 굳이 건드려야 되느냐 여부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그래요. 지금 이게 뭔가 부작용이 계속 생기는 현상이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죠. 부작용이 심각하게 유지되고 있어. 처음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계속 부작용이 돼서 지금까지 부작용이 유지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이 법은 오히려 없어지는 게 나을 수 있는 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생기고 나서 부작용은 한번 생겼지만 이제 점차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시장이 하락으로 갈때 과연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적용된 제도니까. 한번 사이클을 경험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시장 옛날보다 전세가가 좀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시장 안정화에 안정화에 도움이 도움이 될 되잖아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3법도 네. 처음에는 진짜 논란도 많고 네. 이게 전세가를 올려서 매매가를 또 한 번 올리는 네. 약간 나쁜 쪽으로 많이 해석되는 게 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니까 또 적응을 시장이 한 거라고. 그렇죠. 시장이 항상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지금 와서 폐지를 또 하려고 하는 거는 네. 이게 또 한번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실제로 거죠. 지금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면 임대차 3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했던 거는 뭐냐면 매물수가 급감을 했거든요. 그때에 네. 예, 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서 진짜 수직낙하했어요. 매물수가. 수직낙하를 해서 거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등할 수밖에 없죠. 폭등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급감을 했다가 지금 서서히 매물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증가해가지고 지금 거의 임대차 3법 이전 수로 환원을 했어요. 데이터로 나오는 거군요. 네네. 이전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안정화되고 있다. 오히려 더 매물수가 늘어난 효과가 더 커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거든요. 기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굳이 이걸 폐지해가지고 이거 제도가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걸 건드려버려요. 안정화되고 있는 거를 제도를 건드려버리면 오히려 또 다른 모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럼 여기서 또 폭등한다든지 예, 잘못하면 안정화되고 있는데 또 폭등할 수도 있고 자꾸 뭔가를 안정되고 있는 거를 건드려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낼 필요는 없다. 이런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뭐 당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정권이 네. 다르다 할지라도 조금씩 그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를 그냥 판을 갈아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네. 가는 건 네. 오히려 또 시장이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저는 진짜 이게 좀 비슷한 측면으로 이제 교육 제도를 보면 네. 제가 이제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비슷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뭐냐면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네. 자사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 네. 근데 자사고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그 자사고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공교육 제도가 예, 많은 사람들의 어떤 민의를 반영하고 우리가 나라가 나가야 될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사고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 이명박 정부가 퇴임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이 자사고 폐지로 다 갔단 말이죠. 아예 폐지. 네. 자사고 폐지하겠다. 그러면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사고 폐지하면서 어떤 다른 대안. 다른 대안을 내면서 그 폐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옛날로 환원하면 뭐가 또 기다리고 있냐? 옛날에 문제 있던 공교육 제도로 그게 다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입을 쩍 벌리고 나는 문제 있는 공교육이야. 그럼 잘 왔어. 또 자세히. 이렇게. 그럼 또 다른 제도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무한반복으로 되면서 자꾸 국민들은 혼란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어떤 제도가 생겼으면 이 제도에 네.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전에 문제점들은 뭐였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과연 유지를 해야 될 건가 아니면 다시 바꿔야 될 건가를 또 파악한 다음에 그럼 또 그다음 대안 만약에 제도를 바꾼다면 그다음 대안은 또 뭐가 있는가 대안이 없다라면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약간씩 보완하면서 그냥 끌고 가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종합적인 이슈를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네. 앞으로는 딱히 뭐 상승 하락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혼란이라고 좀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이제 정책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정책 공약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사실 귀결되는 것 같아요. 공약을 막 무리하게 실천하다 보면 무리수가 생겨서 이제
뭐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영원히 이렇게 계속 다시 상승하느냐 이거는 쉽진 않아요. 네,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어쨌든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수요는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도가 일시적으로 풀린다라고 해서 풀린다라고 해서 이게 상승 효과를 크게 낼 것이냐 부분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규제를 좀 풀어주는 측면으로 가는 거를 보면 지금 보유세는 이제 어느 정도 재산세와 이제 합치하는 쪽으로 보유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합치하는 쪽인데 보유세에 들어갔던 세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느냐 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합치하면서 일정 정도 그 좀 종부세의 효과는 조금 유지하면서 이제 그 정도를 낮추겠다 이 정도 얘기인 것 같고 그럼 이럴 때 이게 이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것이냐 뭐 그냥 매수세를 막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뭐 크게 그 뭐 그런 효과를 내기에는 보유세의 특성상 이게 이제 보유세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1년에 한 번 이벤트식으로 들어오면 그때 막 고민하고 힘들었다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없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효과는 내지 않을 것으로 봐지고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폐지 이 부분도 지금 그 나오는 얘기는 2년 한시적으로 2년 정도 풀어준다. 이제 이 얘기인데 잘 고민해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매수 쪽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꾸 이제 매도자들의 그 팔 기회를 준다. 뭐 이 얘기인데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항상 여기가 이렇게 아무리 세게 때리려고 휘둘러봤자 맞는 부위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죠. 그렇죠. 누군가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샀을 때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가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그렇죠. 매수자가 만약에 1주택자인데 하나 더 샀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지금 2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풀렸다가 다시 묶이면 야, 그렇구나. 양도세 중과 맞는 당사자가 되는 거죠. 맞네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거를 경우수로 둔다면 네.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네. 이제 매수자가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예. 그 중과세 분을 더 낮춰가지고 네. 뭐 파는 방향으로 가야 네. 매수자가 좀 받아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럼 더 급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약간의 이제 이럴 때 풀리면 상승 효과보다는 이제 오히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하락 분위기잖아요. 아직은. 네. 그럼 이럴 때 나오는 매물은 사려고 하는 사람의 적극성이 좀 결여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팔고자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 적극성이라는 게 뭐냐? 가격을 낮추는 행위란 말이에요. 네. 아, 재밌네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 매수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네. 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제도가 나오거나 이러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봐야 돼요. 네,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라는 거를 자세히 보면요. 왜 올랐는지를 잘 따져보면 아주 쉽거든요. 자, 매수자 입장에서 양도세 중과는 규제일까요? 호재일까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니죠. 그렇죠. 완전히 규제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네. 네, 매수자 입장에서는 규제인데 자, 여기서 또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무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가 규제일까요? 아니면 호재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규제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에요. 아, 네. 왜냐하면 무주택자는 예, 이 양도세 중과라는 건 다주택자한테 매겨지는 세금이잖아요. 무주택자가 1주택을 사면은 이 사람은 1주택이란 말이죠. 그럼 양도세 중과에 포함이 안 돼요. 아.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수세를 누르는 측면에서 보면 다주택자를 누르는 효과는 생겼어요. 예, 왜냐하면 규제가 되니까. 그런데 무주택자를 누르는 효과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 이후에 생겨났던 거래의 형태를 보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받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형태가 생겼고, 자, 이제,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양도세 중과는 규제일까요? 호재일까요? 호재가 아니죠. 규제죠. 네. 규제가 맞습니다. 근데 규제. 문제는 규제인데, 규제라면 이제 사람들이 이 규제를 피해서 적극적으로 좀 팔아야 되잖아요. 자,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적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 원래 황금성이 약한 물건이잖아요. 8시간을 주어줘야 되는데 사실 8시간을 너무 짧게 줬어요. 그러면 팔려고 노력하다가 그렇다고 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려고 노력은 했는데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싸게 팔 필요는 없었고 하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에 그냥 묶여버린 거예요. 이게 호재냐 뭐냐 이게 그 부양책이냐를 호재냐 악재냐 이런 걸 판단하기 전에 그냥 묶여버린 거예요. 묶이다 보니까 나는 세금으로 원래 제대로 팔았으면 이만큼의 세금을 낼 거를 양도세 중과에 묶여버리니까 이만큼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손해보기 싫으니까 안 판 거예요. 안 파니까 매물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아직까지 상승장이었단 말이죠. 상승장에서 매수세는 무주택자 위주로 크게 살아있고 매물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효과가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제가 사실은 양도세 중과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거를 굳이 써서 이제 긁어부스럼 같은 경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시 폐지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이 수요자와 매도자의 측면을 면밀히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한시적으로 해주는 거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풀어주는 것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 근데 그 매수자 입장에서 무주택자라면은 네. 그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풀어줬을 때 그 네.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잖아요. 네, 네.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호재도 아니고 네.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살 가능성도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의 그 심리적 상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되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이 만약에 크게 상승장이다. 크게 상승장이면 이 무주택자들은 적극적으로 살 확률이 높아지죠. 네. 적극적으로. 그래서 다주택자가 파는 매물을 무주택자가 적극적으로 사기 때문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상승장에서는 절대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상승장에서. 근데 이게 하락장으로 넘어가면 또 달라져요. 매수자가 다주택자는 굳이 살 필요 없죠. 근데 무주택자가 이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데 지금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굳이 안 사도 됐다란 말이죠. 여기가 이제 꼭대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 때 안 사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매물이 나와도 약간의 적극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면 이때 풀어줘도 돼요. 사실. 네, 풀어줘도 됩니다. 양도세 중과를. 그 심리 상태가 완전 바뀌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네. 뭐가 돼도. 네. 똑같은 건데 시장의 분위기가 참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 이번에 양도세를 그 중과분을 해지시킬 때 네. 만약에 그걸 없애면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많아지니까 네. 또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되게 시나리오가 많은 거네요. 네. 거기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공급 사실은 저는 신규 공급보다 사실은 기존의 매물이 기존 매물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되는 데이터를 보잖아요. 거래되는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택 거래수 평균을 보면 이제 전월세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건 정도 돼요. 1년에 200만 건. 거기에다 이제 매매만 국한시키면 약 120만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 중에 약
65%에서 70%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반 아파트 매매예요. 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일반 아파트에 매도 매물이 많이 나오면 신규 공급이 적어도 공급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꺾이고 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나면 바뀌거든요. 매수자들은 이제 공포 수요, 투기 수요, 가수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약간 진짜 정말 필요한 내 집 마련 수요만 좀 남게 되고 다시 이제 공급 측면을 보면 공급 측면에서 이제 그 상승을 기대하면서 줄어들었던 매물들 있죠. 이게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약하거든요. 이게 그 매수자 줄어드는 효과보다 그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효과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 보유 효과라고 하죠. 보유 효과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높단 아. 말이죠. 그래서 급하게 막 팔려고 하지 않고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보유했던 것을 나오게 만들면 충분히 예, 신규 공급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책적으로 만들면 신규 공급을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다주택자 분들을 네. 물량을 약간 이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네. 좀 적폐라고 규정을 해서 그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해야 된다라고 네.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주택자가 40%로 네. 그 비율이 좀 고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네. 사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매매를 해서 이렇게 전월세를 공급하는 주체로라고 볼 수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네.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뀐 게 상승장에서의 그 임대인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상승장에서의 이 전월세 임대인은 투자자거든요. 투자자의 덕목은 뭐예요? 아, 집값 상승하고 전세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집은 공급하지만 전세가는 무조건 올리려고 노력하죠. 전세가를. 네. 예를 들어서 진짜 만약에 임대인 어떤 아파트 뭐 예를 들어 한 1000세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임대인들이 담합해 가지고 전세가 만약에 담합이 통용된다라고 한다면 전세는 공급을 하지만 전세가를 막 우리 자, 전세가 우리 담합해서 끌어올립시다. 끌어올립시다 하면 진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공급자로서의 역할이냐.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은 가격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공급을 많이 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야. 이런 거죠. 예. 근데 예, 가격 상승장에서는 특히 요즘은 또 무슨 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공실 투자. 아, 정말요? 네. 그냥 공실로 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임대인들이 전세가를 높게 받아요. 높게 불러요. 옛날에는 이 전세가를 높게 부르고 있다가 세입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낮추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세가를 높게 불러놓고 세입자가 안 맞춰지잖아요. 그럼 공실로 그냥 놔둬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럼 이게 공급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냐? 아니죠. 와,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심리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진짜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의 이 생각들, 심리 상태 이런 걸 정말 주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책을 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 안을까?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정말 따져보고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참 이게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딱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진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이게 경우일 수도 많고 네. 그 심리라는 게 사실 진짜 정량화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네. 한 단어로 설명하기도 그렇죠. 어렵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그래도 딱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던 게 너무 그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네. 기존에 해왔던 거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네.
그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방향. 그게 사실은 가장 좋죠. 아, 그렇게 해야 네. 조금 심리를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네. 시장 안정화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까지 그 보면 제도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바뀔 때 부작용이 훨씬 컸어요. 네. 네, 부작용이 훨씬 컸습니다. 처음에 임대차 보호법 나올 때도 그때도 난리가 전세가가 난리가 났었고. 그러니까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급격한 네. 건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격 통제를 너무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가장 유혹을 많이 느끼는 게 상승하거나 막 이렇게 그 어떤 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움직일 때 가격 통제를 이 왜냐하면 부동산은 공급을 하려고 해도 공급할 그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네, 한정적인 물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수요를 통제하려고 해도 필수품이기 때문에 필수품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없다라는 이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도 아 이게 한 방향으로 이게 방향이 완전히 쏠리면 무슨 수술을 쓰더라도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유혹을 느끼는 게 뭐냐면 가격 통제예요. 가격 통제. 제일 쉽고 예. 효과적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부작용이 크게 나타난다.